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의 첫 거래일에 인사드리는 고수익 작전 타임의 조지은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2월을 돌아보시면 거래일도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수익률은 굉장히 안 좋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3월의 첫 거래일 우리장 장을 열기 직전 저희가 인사드리는 만큼 더 좋은 소식만 전달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글로벌 증시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3월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 고수익 작전 타임이 노력하도록 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난 3월 1일은 저희가 3일절로 휴장을 했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는 어떤 식으로 마감이 됐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간밤에 마감이 된 뉴욕 증시 상황부터 보고 오시죠. 함께 보겠습니다. 네, 간밤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소식과 그리고 국제유가 상승 등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을 하는 모습입니다. 뉴욕의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다우조스 지수 보시면 1.76% 하락한 33,294포인트 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보시면 1.59% 하락한 13,532포인트 선에 마감이 됐고요. S&P 500 지수도 1.55% 하락한 4,300선에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입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네, 대부분의 기술주 중심으로 시장이 특히나 안 좋은 모습이었는데요. 애플 같은 경우는 1.16% 하락한 163달러 선에 마감이 됐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1.29%, 그리고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A 같은 경우는 0.74% 마감하면서 하락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가 있는데요. 특히나 엔비디아의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현재 엔비디아 3.72% 하락한 234달러 선에 마감이 됐고요. 아마존과 테슬라도 각각 1.58%, 0.70% 하락한 채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증시가 좋지 않다 보니 변동성 지수인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빅스 지수는 상승하면서 마감이 되는데 10.51% 상승하면서 33포인트 선을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도 상승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WTI 8% 상승하면서 103달러 선에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죠. 금 같은 경우는 2.3% 상승한 1,943달러 선에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 주요 종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겟 같은 경우는 월마트와 코스트코와 같은 미국의 대표적인 대형 할인 유통 매장을 운영하는 기업이죠. 타겟 같은 경우도 10.51% 반등해 주면서 타겟 같은 경우는 9.84% 반등해 주면서 219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콜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과 남성, 아동용, 의류와 가정용품들을 판매하는 유통업체로 2.212% 상승하면서 56달러 선에 마감이 되는 모습입니다.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같은 경우는 미국의 7대 석유회사 뒤를 잇는 석유 유전 개발과 원유 생산 기업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원유 가격 급등에 따라 7% 상승하면서 46달러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 대표적으로 아까도 살펴보셨다시피 나스닥 지수, 특히 기술주 중심의 하락이 돋보였는데 루시드 그룹 같은 경우는 테슬라와 함께 전기차 종목으로 꼽히고 있는 종목이죠. 13% 급락하면서 24달러 선에 마감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다음 록히드 마틴 같은 경우는 현재 방산주로 꼽히고 있는 종목인데 다른 종목들이 모두 떨어질 때 방산주들만 야속하게도 오르는 모습입니다. 전장 대비 5% 상승한 채로 마감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은행 관련주죠. JP모간 체이스 같은 경우는 3.77%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주요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미국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들이 저희 시장에도 있는데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간밤에 나왔던 상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여러분들 뉴스 많이 보셨을 텐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 수위가 강화되면서 위기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러시아가 현지 시간 1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와 제2도시인 하리코프에 폭격을 퍼부어서 민간인 사상자가 다수 발생했다라는 기사를 많이들 접하셨을 것 같은데 특히 키예프 같은 경우 폭격에 방송 수신탑이 파괴돼 국영방송이 마비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비폭력 시민을 살상했다라는 국제적 비난과 더불어서 관련돼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것은 전쟁 범죄다. 러시아의 국가주도 테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맹비난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정리를 하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이렇게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폭격이 계속해서 지세 진행이 되고 있는 와중에 글로벌적으로 전 세계인들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준비한 기사로는 특히 비자와 마스터카드 등 대표적으로 이렇게 결제 신용카드 대기업들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를 대상으로 한 제재에 대응해서 금융기관을 네트워크를 또 차단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금융주와 은행주들의 움직임도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특히 비자와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구호기금으로 200만 달러를 약속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이 경제 제재를 지금까지 피하기 위해서 암호화폐를 사용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이 암호화폐 시장에는 지난주 반등, 이 하락했던 부분에 대해서 반등해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각자의 돈을 오히려 비트코인에 투자했던 돈을 빼려고 뱅크러시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러시아가 경제 제재 수단으로서 암호화폐로 회피하겠다는 움직임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암호화폐 시장에는 활기가 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반등이 언제까지 계속해서 이어질지 여러분들도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간밤에 나왔던 글로벌 이슈들까지 크게 짚어봤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이슈들을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고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는 고수익 자정타임에 나오시는 전문가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장전 전략을 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돼서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시는데 일단 첫 번째 연결이 되어 있는 우리 대표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님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대표님 불러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밤 우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돼서 사태에 관련된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장전에 저희가 3월의 첫 거래일을 맞이하는 우리 시장 어떤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대표님, 어떤 전략을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돼서 이 사이버 보안주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 밖에 또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쪽에서 지금 다시 어떤 변화가 계속 영향을 얼만큼 더 줄까라는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서 체크해보면 좋을 사항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이 국내 투자자들은 가장 궁금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어떤 증시에 영향이 있을까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이번에 지금 사이버 테러 관련된 쪽의 얘기들을 먼저 체크를 해보게 되면은 이번에 현대전의 패턴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었죠.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할 때 첫 번째로 사이버 공격을 먼저 진행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인터넷부터 여러 가지 공공기관에 수행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홈페이지 다운이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먼저 이루어졌는데 그런 관점 쪽에서 보게 되면 일단 사람의 심리가 아무래도 사이버 쪽에서 여파가 이어지다 보면 약간 무력화시키는 관점들이 먼저 크겠죠. 그런 다음에 바로 미사일 공격이 이어지면서 또 주요 기관시설 그리고 또 군대의 요점들 그리고 또 주요 목표물들을 무력화시키다 보니까 거기서 어느 정도 군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역할까지 이어왔고요. 또 세 번째로는 이제 드디어
보병이 투입되면서 3단계에 대한 변화가 이끌어진다라고 보는 게 맞는 패턴인 것 같고요. 그중에서 사이버 보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금 사이버 공격이 들어왔을 때 앞으로 지금 각국들도 그리고 또 이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던 대표적인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사이버 보안 같은 경우 일단 좀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게 랜섬웨어나 디도스 공격 이런 쪽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같은 메시지가 계속 반복되기 시작하고 그를 바라보면서 이제 복구를 해야 되는데 복구를 하는 과정 쪽에서도 이제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좀 더 초조해지는 상황들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비용이나 시간들이 모두 다 소요된다는 관점 쪽에서 부담이 커지고 있는 흐름들인데 게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신산업이 계속 발달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메타버스부터 그리고 또 이어지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 또 뭐 NFT 기술 이런 모든 흐름들이 다 디지털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가상의 공간 저희가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지금 접근하기가 좀 막연한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디지털 세계에서 어떤 네트워크와 통신의 발달과 함께 이어지는 이 상황 쪽에서 여러 가지 또 추가적인 경제활동이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경제활동이 이어질 때 또 확인되는 또 개인 간의 소유권이나 또 어떤 저작권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분명히 보장이 돼야 되고 그에 따른 충분한 또 거래 보장이 돼야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이 사이버 공격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좀 압박이 커진다든가 그리고 또 어떤 그 어느 정도 보장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산업이 위축되고 거기다가 해킹 관련된 위험도 상당히 커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성장에 필요한 섹터란 쪽은 맞겠지만 그 한쪽의 측면 쪽에서는 오히려 이를 기회로 또 공격이 들어갔었을 때 방어를 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들도 한 번쯤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어에 대한 관점입니다. 즉 어느 정도 네트워킹 보안을 쌓아놓고 그에 따라서 어떤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고 하는 과정이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보통 소일고 외양간을 고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외양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탄탄하게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당연히 이를 또 해야 될 일이긴 하겠지만 하지만 이게 약간 방위산업과 비슷하게 어떤 생산성이 늘어나는 쪽은 아닙니다. 그만큼 비용이 들어가고 거기다가 그에 따른 자원 투입한 자원 대비해서 그만큼 효율이 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공격이 왔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충분히 해냈어라고 하는 약간의 어떤 대비책 정도로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정부나 기업 모두 다 이 관련된 비용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또 어느 정도 충분한 재정이나 아니면 기업의 어떤 충분한 유보금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어떤 비용 측면들에 대한 고려가 계속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작년부터 미국에서도 어떤 사이버 보안의 취약성 그리고 사이버 보안이 앞으로 가장 중요할 것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움직였었는데 대표적인 기업들이 팔로알토, 뭐 팔란티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종목들 꾸준하게 작년에 강세로 이어지다가 약 한 두 달 동안의 주가 낙폭들이 크게 이어졌었죠.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성장주란 개념들로 많이 이어졌던 부분들이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이 한 대부분 보게 되면 실적이 강하게 나오는 상황이 아닙니다. 즉 매출은 늘어나도 아직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충분히 받지 못하면서 오히려 실적은 좀 부진했던 경향들이 우리 주가에 대한 탄탄한 모습들을 못 가져가고 있던 상황들인데 하지만 국내 업체들은 조금 다른 문제 같고요.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네트워킹이나 IT 산업이 발달됐기 때문에 충분히 관련된 기업들 성과도 내고 있고 실적도 나쁘지가 않은데 이런 쪽에서 어떤 상대적으로 좀 취약하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업체들에 대한 재무 조명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단 어떤 앞으로에 대한 관련된 이슈들은 계속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좀 더 잘 체크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이버 보안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국내에 미칠 영향까지 좀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면 오히려 뭐 간밤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하락으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 월가에서는 오히려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다라는 낙관적인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표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지만 여진과 또 어떤 전쟁이 장기화됐었을 때 된 리스크, 그에 따른 부담들은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또 그런 변화가 오늘도 미국 시장에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다가 이제 뭐 회담은 좀 첫째 회담이 이어졌고 두 번째 회담도 기대하면서 뭔가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 폭격 중이고 전쟁 중에 회담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아이러니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뭔가 실마리는 찾아야 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또 하나 지금 수도를 공략하려고 러시아가 많이 시도를 하지만 또 방어하는 입장 쪽에 우크라이나는 거의 결사항전의 입장 쪽에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좀 그 크게 좀 나아가지 못하는 러시아 입장을 봤을 때는 아마 조금 좀 답답한 국면들이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참 이런 사태가 빨리 끝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좀 바라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전쟁 리스크와 관련된 위험 자산, 어떤 자본주의 시장에서의 논리는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 전쟁 리스크가 정점을 지나가 특히 발발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에 따른 투자 심리는 가장 위축되는 쪽인데 그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주가는 좀 반등을 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9번의 전쟁이 어떤 증시에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주가가 올랐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도 이를 잘 설명해주는 하나의 또 단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물론 심리적인 부분보다 시장이 극한의 공포로 갔다가 거기서 반응하는 정도의 변화를 일단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체크가 될 게 안전자산과 위험자산도 인식이 변화가 되는 측면들이 나옵니다. 즉 위험자산 같은 경우는 투자 심리가 위축되다 보니까 혹시나 이 전쟁 리스크가 또 커지고 그에 따라서 확산이 되게 되면은 좀 더 타격을 입는 게 아니냐라고 할 점 쪽에서 오히려 안전자산 같은 경우가 더 먼저 부각받고 위험자산은 좀 회피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안전자산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도 금이 온스당 또 2.3%대 올라가면서 계속 또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고 달러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엔화도 그런 측면 쪽에서 환율적인 측면 쪽에서는 계속 어떤 안전자산 쪽으로 통하는 흐름들인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떤 지역적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간다란 부분보다는 아무래도 위축 요인들은 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위험 자산이 극도로 위축됐다가 변화가 되는 속도로 보게 되면 오히려 위험 자산에 대한 어떤 상대적 위축 이후에 국면들을 더 노리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게다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들도 같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또 해당 국가나 또 지정학적 리스크의 특성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과거에 중동에서 또 국지전이 발생하고 아니면 그쪽에서 또 이라크 전쟁이나 미국이 개입된 전쟁이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은 유가죠. 그런 측면과 함께 이번에도 지금 러시아도 한 세계 3위의 산유국이고 거기다가 천연가스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의 곡창지대를 생각해보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도 유가가 급등하고 천연가스도 강세를 보이고 게다가 미국의 선물 기준으로 소맥이나 옥수수 같은 경우도 5% 가까이 급등할 정도로 이런 또 인플레이션 압력들이 다가온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이런 이번 전쟁의 또 피해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 쪽에서 좀 더 이를 가세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또 오히려 국채 금리는 미국에서 2년물, 10년물 모두 다 오늘 또 급하게 하락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이런 인플레이션 압력들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를 바라보면서 어느 정도 어떤 인플레이션 파이터 입장 쪽으로 변신한 연준이
금리의 상승 폭을, 금리에 올리는 폭을 좀 늦출까라고 하는 것은 좀 반대 같고요. 오히려 연준은 지금 같은 입장 쪽에서 우리 정도 빠르게 금리를 안정화 올려서 이를 좀 잡겠다는 입장이 높게 되면은 최소 뭐 25bp나 50bp까지도 올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어떤 경기가 아니라 어떤 인플레이션의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금리의 변화가 앞으로는 또 계속 초기에는 강화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하나 이렇게 되면은 이런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이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런 쪽에서 비용이 증가가 되고 거기다가 나오는 여러 가지 흐름들을 봤을 때 섹터별로 또 여러 흐름들이 특히 제조업체 입장 쪽에서는 오히려 비용이 가중되는 모습들이 나올 텐데 하지만 정유라든가 또 이를 기회로 해서 나올 수 있는 또 뭐 해운 쪽이나 뭐 조선 이런 여러 쪽이나 또 석유화학 쪽을 투자하는 회사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오히려 또 투자의 어떤 실적의 기회가 더 좋아질 수 있겠다 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특히 이런 인플레이션 압력과 관련돼서 상대적으로 무관하다, 그렇게 큰 관련이 없다라는 쪽에서 빅테크 기업들은 오히려 낙폭 과대를 또 이제 딛고 일어서는 경향들이 있는데 게다가 또 이번에 금리가 어떤 빠르게 또 하락하다 보니까 10년물 국채금리 하락세가 오히려 빅테크 기업들의 좀 더 긍정적인 모습들이 아니냐라는 관점들로 시장이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이쪽은 아무래도 너무 앞서서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직까지 금리의 변화와 함께 나올 수 있는 전략적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들은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추세 저항을 돌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고 있고 그를 안착하기 위한 흐름들은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현지 시간 2일에서 3일에 있을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하는 말까지 좀 여러분들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님, 오늘장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세우고 계신 전략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시장을 봤을 때 이제 하루 쉬었죠. 근데 바로 약간 미국 시장은 정체 보이다가 오늘은 또 낙폭을 좀 보였기 때문에 오늘 국내 시장도 다시 한번 어떤 영향을 끼치면서 움직인다고 보여줘도 하지만 지금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 특히 1월 달과 2월 달에 나왔던 극심한 위축이 다시 한번 시장에 또 변화를 줄 것이냐라는 부분보다 이를 어느 정도 딛고 일어서는 변화를 좀 더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어떤 전강 후약 전략 후강의 패턴들이 좀 더 기대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 쪽에서 여전히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 위축됐을 때 그래도 필요한 종목들은 좀 담아보는 전략 쪽에 주식 비중을 확대 쪽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게다가 또 이제 리오프닝 흐름까지 거의 이제 또 맞춰가는 상황들 쪽에서 미국이나 유럽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도 그에 좀 더 발맞춤을 이어간다라고 했을 때 그에 따른 기대감과 함께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변화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당장 유가 상승에 따른 수혜주, 뭐 신재생 에너지 쪽도 마찬가지고 원전주나 또 석유화학을 채굴과 유가 석유를 채굴하는 기업들이나 그를 또 투자를 확대하는 기업 쪽에서 나왔었을 때 변화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섹터, 특히 대표적인 어떤 석유광고 관련된 강관주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종목들에 관한 앞으로 계속 또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고요. 상대적으로 자동차나 뭐 반도체 쪽도 약간 부정적인 이슈가 계속 자리 잡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변화가 어느 정도 안정이 들어왔을 때 위축이 빠르게 또 어떤 위축 요인들이 제거됐을 때 주가 탄력들은 더 기대할 수 있겠다는 측면도 보게 되면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봤었을 때 아직까지는 좀 섣부를 수 있겠지만은 여전히 경기 민감 관련된 종목들의 패턴이나 그리고 또 시장 흐름들을 고려했을 때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대응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략까지 나눠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이야기까지 좀 들어봤는데요. 지난 밤 사이에 쏟아진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또 주목해야 될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분이 기다리고 계시다고 합니다. 하나금융투자의 이재선 선임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 만나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시리라 기대가 되고요. 일단 오늘 첫 번째 준비해 주신 작전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이재선의 작전 키워드 전쟁 현재 진행 중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쟁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 전쟁이라고 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슈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덕분에 이제 국내 증시에서 함께 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의 계좌도 지금 전쟁 속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했고요. 국채 금리는 하락하고 있고 그리고 더불어서 비트코인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연구원님 전쟁이라는 키워드를 또 꼽아주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전쟁이라는 이슈가 아직까지 높은 변동성을 금융시장에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정학적 리스크 계속해서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지금 엿새째 되고 있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좀처럼 진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 국채 수익률도 어제자로 보면은 말씀해주셨다시피 하락세를 재개를 했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민간인 대상으로 또 포격에 나서는 등 도발을 추가적으로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시장이 주목하였던 강력한 제재 중 하나는 스위프트에서 러시아를 배제시키는 거였는데요. 즉 금융결제망에서 러시아를 배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2014년 서방제재 이후에 위안화 등 결제통화 다변화를 추진을 하였지만요. 그러나 금융시장 측면에서 보자면은 아직까지 달러 결제 비중이 원 수준이 80%에서 60%로 낮아졌지만 절대적인 레벨은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개별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영향이 있을 가능성으로 보고 시장에서 러시아 증시라든지 루브라에 투매를 던진 이유가 이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스위프트 제재가 발동된 이후에 루브라 같은 경우는 장중 한 30% 가까이 절하가 되었었습니다.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운영되는 능력을 해치게 될 것이라고 선포를 한 바가 있고요. 러시아 루브라 같은 경우는 스위프트 퇴출에 의해서 6,300억 달러 규모의 러시아 중앙은행 외환 보유고에 대한 제재까지 발표되면서 연이은 하방 압력이 지속이 되는 중입니다. 장중에는 이제 100루블 언저리까지 다소 회복을 했지만요. 아직까지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러시아 관련 주식이라든지 통화에 대해서는 다소 조금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러시아 중앙은행도 이제 기준금리를 9.5% 수준에서 20% 수준으로 2배 인상이나 정격 인상을 하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에 지금 대응 마련에 시급하게 서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시장 측면에서 또 다른 한 가지 점은 이제 WTI를 볼 수가 있는데 이 리스크가 계속이 되면서 WTI는 어제자로 지금 106달러 선을 장중에 터치를 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를 자극시키는 요소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물가 압력 속도 같은 경우를 물가 속도를 조금 느리게 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좀 추가적으로 약화시키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서방의 제재로 이제 러시아산 원유 공급에 차질 생길 가능성을 시장은 조금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렇게 전쟁 키워드에 대해서 풀어주셨는데 다음 작전 키워드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작전 키워드는 한국 타격은입니다. 네, 아무래도 국내 증시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러시아와 교역하는 많은 기업들이 이 리스크를 안고서라도 러시아와 교역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국내 증시, 국내 기업의 타격은 있을 것인지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작전명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네,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대러 수출이나 수입 비중이 굉장히 조금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낮은 교역 비중을 감안한다면은 직접적인 영향, 해당 리스크로 인해서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뭐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일부 주요 수출 품목에 센티먼트는 조금 부정적일 수 있지만은 다이렉트한 타격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1.6%, 수입 비중의 약 2.8%를 차지하는 데 그치고요. 우리나라가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원유는 지금 한 6.4%로 원유 총 수입 비중에서 4위를 차지를 하고 천연가스도 6.7% 6위 비중에 그치면서 그리 높지 않은 편입니다. 밀과 옥수수도 그런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글로벌 10대 콩이나 옥수수 수출국이지만 우리나라의 밀과 옥수수 연간 수입량 중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수준도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우려했던 시나리오의 현실화 가능성에 물가 상승 압력, 이에 따른 2차 가공업체들의 원재료 상승 부담이 가중되는 구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 채권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발생 시점 이후 지금 높은 수준까지 상승을 했고 2년물 기대 인플레이션 미국 기준으로 보자면은 장중에 또 200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키타에 따르면은 원자재 구율 수입 가격이 한 10% 정도 상승을 한다면요. 석유화학이나 전기전자, 자동차 순으로 제품 가격이 한 평균 0.25%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사실 물가 상승 압력이 좀 더 유의해야 될 그런 예의주시해야 될 그런 변수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행히 한국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수출 비중이 그다지 큰 편은 아니라서 다행이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오늘 시장 대응 전략은 어떻게 짜볼까요? 오늘 시장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변동성이 높은 장세가 될 것 같고요. 앞서 얘기해 주셨다시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2차 회담이 오늘자 2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개전 후에 이제 지난달 28일 양측 대표단이 처음 만난 후 이틀 만에 재개되는 회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벨라루스 국경 지역에서 1차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고요. 다만 러시아 대표단 같은 경우는 이제 합의할 수 있는 그 기대할 수 있는 이슈들을 찾았다고 밝히면서 어느 정도 또 휴전 가능성을 시사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조금 긍정적인 요소를 남겨두는 요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기 때문에요. 해당 이벤트 이전까지는 조금 상방 압력이라든지 하방 압력이 사방 압력이 좀 더 우세한 높은 변동성 장세가 조금 예상이 될 것 같고요. 오늘의 그 주요 포인트 같은 경우는 제재와 또 맞대응이 이제 원자재 흐름의 영향을 어떻게 또 미칠 것인지 여부와 또 러시아 중앙은행이 루블화를 지지하기 위해서 어떤 더 많은 조치 취할 것인지 여부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보자면은 일단 에너지 관련주가 여전히 방어주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외 유틸리티라든지 이제 관련된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선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스타일상으로는 현재 원가 부담을 상쇄시킬 수 있는 마진 개선 가능성이 높은 업종들이 선방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같은 경우 2월 이후에 영업이익률이 높아진 기업 수익률이 한 4.6%를 기록했는데 그렇지 못한 기업률 대비 수익률 대비해서 양호한 지금 전개를 펼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2차 회담 예정 관련돼서 이 이슈까지 여러분들 장중에는 계속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의 이재선 선임연구원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 고수익 작전타임에서 처음 인사드리는 분인 것 같습니다. 글로벌 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 국내 증시 영향과 전략까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연결해보죠.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3월의 첫 거래일에 모시게 됐는데요. 국내 글로벌 이슈와 더불어서 국내 이슈들 좀 볼 것들과 또 전략까지 좀 여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증시 이슈 어떤 것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아무래도 최근 그 작년 대비해서 주도업종들의 부진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도업종 같은 경우가 2차 전지도 있었지만은 연말에 강했던 게 게임주였습니다. 게임주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기존의 전통적인 게임에서 이제 NFT라든지 코인의 사업을 부과하게 되면서 새로운 사업의 플러스 알파 요인이 실적에 반영되는 가능성이 먼저 주가에 반영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증시 이슈 자체는 게임사들이 다시금 코인과 연계된 게임 형태, 신규 게임의 출시 및 예약 일정이 지속적으로 확보가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코인 기반을 둔 게임사들의 주가 상승의 가능성이 엿보이는데요. 위메이드라든지 네오위즈 홀딩스, 조이시티 그리고 넷마블과 같은 종목들이 강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전으로 그 P2E 게임이라든지 NFT 게임 같은 경우가 출시 이전에 주가가 먼저 강한 경우를 저희가 알 수가 있었고요. 일단은 넷마블 같은 경우가 P2E 게임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4월 같은 경우가 출시 예정인데 3월 2일 오늘이죠. 사전 NFT 판매가 있습니다. 한정판 코스튬과 콜렉션 카드가 들어있는 미스터리 박스를 출시를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사전 NFT 출시라는 점에서 미리 블록체인 게임 사이트에서는 등수가 올라오는 점을 저희가 체크를 할 수 있었고요. 이 미스터리 박스를 얼리 액세스 오픈 및 정식 출시 이후에 게임 내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사전 예약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의 사례에서 조이시티가 건시 배틀을 출시를 했을 때 미리 이전에 그 블록체인 게임 사이트에서는 등수가 올라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었거든요. 출시 이후 같은 경우 기존 전통적인 게임 형태에서 코인 기반 사업과 결부된 게임 형태로 이제 실적 증대 가능성이 존재를 하는 점을 알 수가 있었고 2월 28일에 주가 상승세가 강했기 때문에 오늘 넷마블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사전 예약 형태가 나타나면서 주가가 먼저 강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격적으로는 3월 중 얼리 액세스 오픈 계획이 있고 4월 중으로 출시 예정이기 때문에 이 기간 중에 추가적인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그 비트코인 가격의 자체가 강했다는 점이 먼저 외부 환경적으로 긍정적인 요인이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그 신규 게임 출시 같은 경우가 전통적인 게임에서 이제 코인과 연계된 게임 형태의 신작이 계속 출시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강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지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게임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특히 2월달 이렇게 변동성이 큰 달을 지나고 나서 어지러운 와중에 게임주를 앞으로 좀 눈여겨볼 만하다 말씀해주시면서 종목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개별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이사가 별세했다라는 기사가 또 나오면서 이렇게 개별 이슈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종목은 또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합니다. 이런 이슈가 영향을 미칠까요? 네, 아무래도 그 업종 내에서의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인데요. 넥슨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상속이라든지 그런 게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금 그 기업 내부적으로 안 좋은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 요인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요. 통상 주가만 놓고 본다면은 그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상속이 확정되면은 주가가 다시금 상승하는 요인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주가 변동성 요인이 크고 오늘 같은 경우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겠고 추가적으로 업종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외부 요인이라고 결론을 지어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돼서 이야기를 또 해드렸습니다. 게임주를 눈여겨보고 계신 분들은 이 점까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날짜로 방역 패스가 모두 없어졌다라는 기사들이 또 쏟아져 나오고 있고 저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기도 한데요. 확실히 이 방역 기준이 조금 느슨해진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 이사님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리오프닝 관련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리오프닝 관련 업종 같은 경우가
새롭게 다시금 부각이 되는 업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코로나가 이제 없던 게 나타났을 때 리오프닝과 관련된 업종이 존재하지는 않았습니다. 개별적으로 엔터 업종 그리고 화장품 업종 이렇게 따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조금 둔화되는 시점에서 리오프닝이라는 업종으로 묶어서 조금 저희가 일컫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변이가 나타나면서 코로나 확진자라든지 중증 환자가 크게 줄어드는 모습이었고요. 변이를 통해서 이게 사망 확률이 사망률이 대부분 그 변이가 나타날 때마다 2분의 1로 축소가 되는 점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코로나 오미크론 이전에 아무래도 리오프닝과 관련된 업종이 한번 부각이 있었습니다. 미리 미국 시장을 살펴봤을 때 그 관련된 업종들에 먼저 상승이 나타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관련된 업종들 같은 경우도 선행에서 상승세가 나타났는데 뚜렷하게 그때는 그 상승세가 나타나지 않고 하락을 하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 트리거가 일단은 그 먼저 오미크론 변이가 나타나면서 한번 주가가 다시금 레벨 다운이 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시장의 반응 자체가 중요한데 아무래도 현재 시장 같은 경우는 그 오미크론의 변이라든지 확진자 확산에 반응을 하기보다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그 주가의 상승세를 나타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 부분 자체는 시장을 크게 놓고 봤을 때 지금은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마스크를 벗기 시작한 점 그리고 유럽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마스크를 벗기 시작했고 이 코로나 관련된 변이에 대해서 먼저 선행해서 확진자가 증가를 했다가 꺾이는 그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정부의 지금 정책 같은 경우도 리오프닝에 초점을 맞춰서 방역 패스 중단이라든지 이런 점을 계속 확대를 하는 모습을 저희가 알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관련 업종들 화장품이라든지 영화 그리고 주류 엔터 다양한 업종들이 소위 말해서 리오프닝 관련 업종이라고 저희가 일컬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글로벌 시장을 놓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내수 측면에서 시장은 주류라든지 영화 이러한 부분에서 국한돼서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줄 같은 경우는 외부에 수출하는 기업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시장 점유율이 우리나라에 국한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이익의 추정치라든지 그런 점을 도출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물론 주가는 상승하겠지만은 그 이익의 예상치 정도의 플러스 알파 정도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을 지어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화장품 업종인데 화장품 업종 같은 경우는 키포인트로 놓고 봐야 될 게 해외에 수출을 하는 기업을 초점으로 맞춰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가 색조 화장품과 관련된 종목인데요. 아무래도 이 부분에서 그 미국이라든지 그러한 업체가 지금 시장 선도에 서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CNC엔터라든지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 아무래도 색조 시장 점유율 그 부분의 매출이 한 70% 정도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의 주요 업체에 지금 OEM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먼저 시장에서 미국에서 이제 마스크를 벗는다고 얘기를 했고 그 마스크를 벗는 시점에서 리오프닝 타이밍에서 그 해외 점유율이 높은 기업에서 초점을 맞춰서 먼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화장품 업체는 색조 쪽으로 중심적으로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된 업종 중에서 키포인트는 엔터 업종인데요. 엔터 업종 같은 경우가 코로나가 나타나기 이전에는 그 오프라인 콘서트만 개최가 되고 그런 부분에서 수익을 확보했다고 하면은 지금 코로나 이후에 본격적인 리오프닝에서는 물론 오프라인 콘서트도 있지만은 온라인 콘서트도 병행해서 수익이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일단은 뭐 1에서 1.5까지 영업이익이 확대될 수 있는 국면을 확보를 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코로나 이전에 비추어 봤을 때도 물론 K-POP이 강하기도 했지만은 추가적으로 이제 그 우리나라 콘텐츠가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그 등급이 레벨업 되는 모습이다 보니까 엔터 업종 같은 경우는 뭐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제 탑에 위치하고 있다고 결론을 지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외국인 입장에서도 리오프닝 관련주를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업종별로 쫙 이렇게 순위를 매겨본다고 하면은 글로벌 순위의 탑이 있는 업종을 추가적인 수급에 유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특징주는 하이브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 관련 미국 중심의 글로벌 정책이 완화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리오프닝 관련주를 주목하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엔터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 개최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적의 증대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실적 추정치에 지금 오프라인 콘서트 개최가 반영되고 있는 단계지만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단계적인 오픈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억제되어 있는 수요까지 지금 그 본격적으로 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적 추정치보다 훨씬 더 높은 실적의 증대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탑에 위치하고 있는 산업 환경도 제가 언급을 드렸고요. 본격적인 일정 자체는 BTS가 3월에 서울, 지금 4월에 라스베가스 단독 콘서트 개최가 예정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반문으로 비추어봤을 때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우리나라가 20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3월 콘서트가 가능하지 않냐,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냐라고 반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에 뭐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거나 폭발적인 확진자의 증가가 아니라고 하면은 그 콘서트가 만약에 취소된다고 해서 종목이 조정 나왔을 때는 적극적인 매수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조정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되려 매수 기회로 삼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기존 오프라인 콘서트에서 코로나 이후 이제 온 오프라인 콘서트가 병행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엔터 업종 같은 경우에서 이제 그 탑 킬러 콘텐츠를 확보하고 있는 하이브에 초점을 맞춰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결론 짓겠습니다. 네, 이사님과 함께 국내 글로벌 이슈 짚어보고 특징주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진 않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저는 잠시 쉬었다가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K-웨더 라이프스타일예보 박유라입니다. 오늘 아침 공기가 차갑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내려가면서 일부 중서부와 강원 영서, 전북을 중심으로는 영하권에 보이는 곳이 있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3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8도까지 오르면서 크게 춥지 않겠는데요. 하루 사이 기온의 변화가 큰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하늘은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고요. 공기질은 좋음에서 보통 단계로 양호하겠습니다. 다만 일부 동쪽과 충북 남부, 전남 동부를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내려지는 등 대기가 건조하겠고요. 오늘 낮부터 내일 오전 사이 강원 영동과 경상권은 순간 풍속 55km,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는 강원 산간에 최고 90k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큰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불씨 관리를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하늘 상황입니다. 구름 많은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껴있고요. 어제 비와 눈이 내린 지역은 살얼음이 생기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습니다. 보행 및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상해 부근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아침인 지금 춘천 영하 6도, 대전 영하 3도로 춥지만 낮에는 9도에서 10도 선으로 포근해지겠습니다.
동해안 맑은 가운데 건조하겠고 아침에는 쌀쌀하지만 낮에는 강릉 12도, 속초 11도까지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점차 맑아지겠고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전주 영하 1도, 대구 1도로 다소 춥거나 쌀쌀하지만 낮에는 9도에서 12도 선으로 포근하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상으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다만 토요일 낮부터 반짝 추위가 찾아올 수 있겠고요. 금요일에는 강원 영동과 경상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